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30일 금요경마. 자,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 금요경마 예상 시작합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야간경마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야간경마가 좀 운치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자, 이번 올해 야간 경마는 아마 마사회 얘네들이 생각할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매출이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불만은 야간 경마를 하려면 일요일까지 야간 경마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리듬이 바뀌질 않는데, 얘네들은 뭐 지네들 꼴리는 대로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3시부터 2시부터 하고, 일요일은 또 10시 45분부터 하고, 죽어나는 거 누가 제일 피곤하겠어요? 물론 예상가들도 피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팬 여러분들도 뭐 시간 헷갈리고 이거 피곤하겠지만, 가장 피곤한 거는 마필 관리원들입니다. 관리원들. 관리원들은 말들이 밥을 먹고 자는 시간은 일정한데, 이게 훈련시키는 시간. 아니, 마사회 이놈들이, 그러니까 마필 관리원들이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항상 방송에서 우리 유튜브에도 가끔 올려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 마사회장이라는 이 대가리 수장부터 해가지고 안에 그 이 전부 대가리에 똥들만 드는 놈들만 앉아 있어 가지고, 지네들은 일요일날 일찍 퇴근해야 되겠다 이거지. 일요일날까지 9시까지 있기 싫다는 이유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월급은 따박따박 챙겨가고. 아무튼 이 대한민국 마사회라는 놈의 새끼들은 이것들 진짜 아주 쓰레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 안에. 빨리빨리 좀 잘릴 놈도 잘리고,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마사회가 좀 잘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이제 야간 경마 마지막입니다. 야간 경마 마지막이고, 뭐 야간 경마 때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마지막 주 야간 경마, 아무튼 멋지게 한번 마무리를 해야죠. 멋지게 마무리해야 되겠고. 자, 오늘 예상에 좀 앞서가지고, 제가 그 원래 조철은 이 핸드폰 번호를 이 공개를 해놨잖아요.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제 핸드폰 번호는 마판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번호도 안 바뀌고 그대로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제가 이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조철과 팬 여러분들의 이 소통입니다. 소통. 요즘은 다행히 그래도 유튜브 방송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활성화가 돼서 뭐 유튜브 라이브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소통을 좀 하는데, 조철은 뭐 이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도 전화번호를 까놨는데 뭐 소통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전화로 직접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예상가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핸드폰을 까놓고 오늘 이 시간까지 까놓고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팬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애경사죠. 애경사. 뭐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이런 애경사보다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조철하고 통화를 하면서 조철이 좀 조언 드릴 건 드리고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애로사항 또 많이 이제 뭐 문자로도 주시고 핸드폰으로도 주시고 하는데, 조철이 또 성격상 어떤 분이 됐건 어떤 문자가 됐건 조철의 유튜브 팬 여러분들 아니면 다음 카페 진검다리 조철 레이스클럽 팬 여러분들, 또 경망, 검빛, 코리아 레이스 전부 어디든지 조철을 아시는 조철의 팬 여러분들이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그러면 그냥 지나치질 않고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뭐라도 답변을 꼭
좋은 일이면요, 뭐 간단하게 그냥 서로 스마일 표시 이모티콘 하나로 되지만, 안 좋은 문자, 어떤 그 애로사항의 문자가 왔을 때는 조철이 그 답변을 꼭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제가 오늘 아마 그 분이 오늘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인 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누구라고 실명을 방송에서는 밝힐 수가 없죠. 당연히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조철의 그 유튜브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사연이 참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죽었다. 너무 많이 죽었다. 결론은 그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뭐 예상과 누구 거 문자를 받았는지 제가 그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철한테 이제 조철의 유튜브를 보시고, 조철의 유튜브를 보시고, 결론은 그거예요. 좀 도와달라. 내일 모레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가서 한탕에 좀 때려 눌라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회원님들한테. 제가 경마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조철의 문자도 받지 마시고, 경마하시지 말라고.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분 같기 때문에 조철의 문자도 도움이 안될것 같다.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회원님이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문자를 또 받아야 되고, 어차피 경마할 거니까 좀 도와달라. 몇 번을 문자가 오시고. 그래서 좀, 뭐, 제가 회원님한테 감히, 뭐, 짜증내고 화내고, 감히 그런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잔소리를 했어요, 잔소리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비록 내일이고 모레고 돈을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기면 뭐 하냐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이거는 언젠가는 죽는 돈이야. 왜?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시는 분이. 저는 뭐, 조철이 여러분들께 항상, 방송 하나도 그러고, 예상할 때도 그러고, 저는 구라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먹었으면 먹은 거고, 죽었으면 죽은 거고, 뭐, 일본 경마건, 경마건, 기수건, 뭐건, 제가 유튜브 방송에 다 올리는 거는 100% 팩트고, 조철은 구라만 떠는 거 싫어하죠. 만들어서, 말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여기 보십시오. 안 보이시나요? 여기 쭉, 이 장문의 사연입니다. 이분한테 온 사연. 이런 거는 또 제가 답변을 드린 거죠. 이게 글이 뭐 자세히 잘안 보이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방송을 좀 보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시고, 우리, 이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꼭, 예상도 중요하고, 1번, 2번 적중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꼭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 오늘 금요경마 예상에 앞서서 좀, 한 말씀 드리려고요. 조철이 그 유튜브 방송에 많이 올렸죠. 뭐, 당신 배팅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주제를 좀 알자든지, 그 다음에 경마 이기는 방법이라든지, 실전 배팅은 좀 조철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컨텐츠를 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조철이 가장 신경을 최근에 들어서 가장 최근에 신경 쓰는 그 말이 일이 뭐냐면 과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물론 금토일 예상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뭔 말씀을 좀 드릴까?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방송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할까? 그거 일요일 날 경마 끝나면요. 이제 일요일 경마 끝나고 월요일 날까지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방송을 올려드려야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알기는 아는데 그게 잘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마라는 거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 예상가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자 예상가들 문자 뭐 15,000원, 20,000원, 30,000원 하죠. 그다음에 현장 예상 음성으로 들으면 뭐 한경제 3,000원, 4,000원, 5,000원 그렇습니다. 예상가마다 이 값이 다 달라요. 네, 이 예상가 문자 2만 원 주고 예상가 문자 사가지고 진짜 한 500만 원, 1,000만 원 딴다는 확신만 있으면 저도 예상가 안 해요. 그 예상가 쫓아다니면서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200만 원 주고라도 내그 사람 꽁다리 잡고 나는 2,000만 원 먹으면 되지. 그잖아요. 절대 경마라는 거는 절대가 없어요. 절대 무리하지 말자는 게돈 베팅 조금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이번주 월요일날 올려드렸죠. 내 주제를 좀 알자. 내 주제를 알자. 그게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재산 몇십억 있고, 이런 양반들은, 주말에 100만 원, 200만 원, 한 500만 원 일면 어때? 그 병아리 눈물만큼 티도 안 나고.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 먹고 살기 빠듯한데, 이돈 갖고 5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이번 주에 이거 죽으면 나 후달거리는데, 응? 이거 죽으면 또 월말에 카드값 어떻게 내나, 이자 돈 어떻게 내나, 이거 걱정하실 분들은 절대 그돈 갖고 경마하시면 때려 죽여도 못 답니다. 또, 이번 주에 딴다고 한들, 다음 주에 또 죽게 돼 있습니다. 운 좋게. 100만 원 가져가서 한번 잘 때려갖고 한 500만 원 먹었어. 그럼 경마 끊겠어요? 절대 못 끊습니다. 응? 또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조철스타일 방송에도 내 통장에 있는 돈, 그 중에 20% 이상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조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응? 배팅 노하우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통장에 있는 돈다 꺼내서, 응? 다 가져가서 베팅하는 마번하고, 통장에 1,000만 원 있는데, 200만 원 가져가서 가는 마번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아둥바둥, 아둥바둥 하면서 노름이라는 거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잠푹 자고, 마음 편하고, 그죠? 주위 복잡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경마라는 거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남이 돈 따먹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상가들 예상은 참고만 하셔야지. 조철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펜스한테 따게 해줄게. 전세 한칸 하게 해줄게. 내가 이거 예상가 뭐하러 합니까? 물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경주에 뭐 예치권 20장이니 벤츠한테 승부 그거는 제 예상의 어떤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발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이라도 조철이 그거 그분 회원님 거 조철이야 문자 한명두명세명열명더 받으면 좋지 내가 쌩 까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야 그잖아요. 전화번호 제가 뭐하러 올려놓겠어요? 그럼 전화번호 닫아버리지. 팬들이 죽든 살든. 이 답답한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철의 핸드폰을 공개를 해놓는 겁니다. 절대 내 처해진 상황을 오버해서 경마 배팅을 하는 순간 그거는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여윳돈 갖고 해야 되고, 내 통장에 100만 원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만 갖고 가서 해야 되고,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만 갖고 가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유튜브 팬 여러분들. 자, 아무튼, 아까 제가 그 문자를, 회원님한테 문자를 받고, 좀 마음도 좀 답답하고,
이런 분들 문자 받으면 저쪽이 속이 상해요. 응? 경마 초보라고 문자 주셨는데 1년에 1억 넘게 돈을 잃으셨다고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아직도 응? 내일 100만 원 가서 딱 항경주 찍으려고 그러니까 항경주만 꽉 맞춰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런 마인드 갖고 어떻게 돈을 따겠어요? 절대 못 땁니다. 아무튼 이 방송 보시면 꼭 그렇게 경마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예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8월 30일 금요 경마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8월 월말 경마 멋지게 마무리 한번 할수 있도록 또한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좀 줄적중으로 쫙 나와가지고 좋은 결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승부처. 평소보다 부산 한경주가 좀더 늘었어요. 오늘은 좀 때려볼 만한 경주가 좀 많기 때문에 한경주 좀 늘었고. 자, 부산 오늘 첫 경주 1경주부터 승부 한번 들어갑니다. 부산은 오늘 5개 승부처가 있는데 5개 다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고 제주 교차 2개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게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고, 이 전체적으로 오늘 부산 경마가 월말 경마 특성도 있고, 야간 경마 특성도 있고, 이제 다다음 주면 추석이죠. 여러 가지로 이 배당이 지금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딱 충족이 돼 있어요. 이런 날, 인기마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편성이, 부산 경마 편성은 전체적으로 아주 인기 1위가 불안한 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무 대가리 팔리는 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빨갱이 반짝반짝하는 대끼리마콘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기 편성이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느 한 경주에 몰빵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하루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A급 승부고 메인 승부고 조철이 노리는 마피를 노려서 때리지만 의외 일반 경주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승부 경주에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배당이 좀 많이 형성이 되는 그런 하루니까 자금 관리 잘 하시고 큰 경주에 몰빵하는 배팅 전략은 금지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첫 경주부터 승부 들어간다 그랬죠? 13789, 13789, 제주교차 2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후반이에요. 7경주, 8경주, 9경주, 마지막 3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금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후반부 789가 메인인데 5경주 이전에 빠다리 나버리면 조철이 문자 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죽어도 같이 죽고, 먹어도 같이 먹는 게 바로 조철 스타일의 실전 배팅이고,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말 없는 약속입니다. 무언의 약속이니까 꼭 자금 관리 잘 해주시고요. 자, 오늘 나머지 경주들도 상당히 배당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승부처 위주로 나머지 경주도 한번 멋지게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8월 월말 경마.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1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 암말 경주로 스타트합니다. 자, 1경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경주. 자, 육군 1300인데, 자, 요번에 승부 포인트는 인기 1위 팔리는 놈이 3번마 미지업입니다. 미지업. 직전에 유연명이 요하니스가 조금 직전에 아쉬운 4차기였는데 직전에 유현명이가 끌고 들어왔어요. 자, 외곽 2번매 딱 물고 오면서 흑안방울 안 맞고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거기에 직전 경주 편성이 그닥 센 편성이 아니었다. 아모르 파티 같은 게 인기 대가리 팔리고 얘가 대길이 팔렸습니다. 그 메이저 히트가 대가리 쳤는데 동철이가. 자, 그때 당시 편성이 분명히 이게 그다지 센 편성이 아니고
자, 물론 뭐 토마스 마방에서 요한이 쓰기로 승부 의지는 뭐 무조건 만땅이죠. 승부 의지는 만땅인데 훈련도 잘 해놨고. 자, 요놈을 이기러 갈 놈, 한 놈이 제대로 걸렸다 이겁니다. 직전 경주에 얘가 싸웠던 편성보다 훨씬 두배 이상, 두 끝발, 세 끝발 이상 센 편성에서 싸운 놈. 자, 그놈이 대가리, 그놈이 대가리죠. 이 쌍승시까지 저는 무조건 대가리 왔다고 보는데, 이게 3번마 미지업이 딱하니 사전 인기도 보니까 대가리가 가고 있어요. 이런 건 무조건 한방 때려야 됩니다. 일경주고 지랄이고. 자, 3번마 미지업 때려 잡으러 갈 놈. 한 놈.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는데, 자, 문제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후착 주력 한 방도, 야, 이거 저는 3번만 미지업, 현장 상황 봐서 제가 좀 조절을 하겠지만, 저는 3번만 미지업보다 또한 놈이 있어요, 또. 1번 미샤데부터, 2번 미노비아, 4번 에이스잭팟, 5번 보령질주, 1, 2, 3, 4, 5. 이 5마리 싸움으로 저는 봅니다. 5마리 싸움으로 보는데, 뭐, 배당이 나온 피켓 외곽에 10번마 탑라리스트 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1, 2, 3, 4, 5 안에서 끝나는 경주인데, 자, 3번마 미저, 요거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에 붙여갖고 한 방입니다. 미저업은 일단, 현장에서, 뭐, 미저업에다 한방 때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 현장에서 상황 좀 보고, 달러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붙여서 주력 한 방이, 제 지금 생각하는 주력 한방 막건인데, 최하 한 15배에서 20배는 나올 것 같아요. 일경주부터 이거 한방 꽂히면은 하루 종일 편합니다. 하루 종일 놀기 편하죠. 일경주에 뭐 대가리 3번만 미지업이 들어와도 서운하지 않고 미지업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조철이 눈깔에 이게 분명히 조철이 눈깔이가 맞을 겁니다. 3번마 미지업을 이길 놈들이 지금 두 놈이나 보여요. 그두 놈이 한 방이에요. 일경주 배당 한번 노리고 들어갈 테니까 첫 번째 승부지만 강하게 예측권 열장 한방 때려 올라니까 자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두 번째 승부처 삼경주입니다. 삼경주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삼경주도 또 제대로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걸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삼경주의 인기 대가리 6번마 파극천이죠. 자, 제가 6월 7일, 7월 26일 두번 모두 여러분들께 대가리 놓고 추천드렸던 놈입니다. 데뷔전에서부터 인기 대가리 팔리면서 한두번패 죽였죠. 우리 경마 팬 돈들. 직전 경주 임성실이가 타면서 강하게 앞선 전개하고 갖다 꽂았는데, 자, 이제 승군전이에요. 대가리 팔립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이거 무조건 지금 묻지마 대가리 팔리고 있는데, 저는 부러질 경우 분명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자, 3번 우승 지킴이 빠릅니다. 외곽에 12번 탐라늘도 총알이에요. 결론은 그거죠. 6번마 파극천도 빠르지만 얘가 편하게 선행 가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럼 따라가야 되는데 자 7번마 넓은 골도 발주 잘 나오면 때리고 나가고 11번 오션그레이 같은 것도 빨라요. 일단은 앞선이 두텁게 형성이 되는 앞선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마 파극천이 갔다 가면 경주 페이스가 같이 꼬이고 엮이면서 이거는 분명히 터질 수도 있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마 파극천 부러질 수 있는 인기 대가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파극천 깨러 갈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역상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너도나도 인기 대가리 팔리는 임성실의 6번마 파극천 대가리 팔리지만 자 요거 부러질 확률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번마 파극천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배당까지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게 메인 승부입니다. 7경주, 8경주, 9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저렇게 세 개의 메인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7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600 핸디캡이고요. 자, 이게 7경주, 8경주, 9경주 전부 혼전성 경주인데, 전부 조철의 눈깔에 달러박스가 한 놈씩 걸려있다. 아, 그래서 메인 승부 3개입니다. 후반부 3개. 7, 8, 9 연타인데 자, 6경주까지 작은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7경주, 8경주, 9경주 3개 경주 중에 2개만 먹어도 오늘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전에 너무 몰빵으로 무리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7, 8, 9 요 세 개 중에 두 개만 걸려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하루니까. 자, 이번 경주가 혼전 접전인데 한 대여섯 마 필 접전입니다. 뭐 팔리는 게 4번 마 영봉산, 5번 대응시대, 8번 머니 블랙홀, 9번 텍사스 시대, 11번 울트라 파운드예요. 자, 이 하나하나 봅시다. 4번마 영봉산도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방 한구라 때려 먹었죠. 에, 1600, 1600 김어수. 오늘 김어수 기수가 상당히 많이 타죠. 지금 뭐 기승전기 된 애들도 많고, 지금 부산의 다실바, 조인건, 서승원, 유연명 다 뭐 기승전기 아니면 부재 중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 김어수가 오늘 좀 화이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훈련 잘 해놨고요. 자, 이런 기회가 또 얼마나 얼마 만에 오겠어요. 김어수한테도 이제 내일 다다음 주면 추석도 하고 추석도 오고 한구라 해놔야죠. 김어수 나이도 있고. 자, 아무튼 적정거리 1600 다시 뛰고 훈련도 잘 해놓고 상태 좋습니다. 거기 5번마 대응시대, 자, 두 번 모두 우리한테 한구라 때려줬던 놈이죠. 조철이 주중에 이놈이 대가리 올려드렸었던, 두 번이나 올려드렸던 그런 놈이고. 뭐 승분전 맞았습니다만은 부담 중량 2점도 있고, 최시대 기수 뭐 지난주부터 조금 뭐 감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했죠. 그죠? 뭐 선행 선입 또 가능한 마필이고, 5번마 대응시대, 8번마 머니블랙홀도 승군전이지만 리차드 기술 직전에 타듯이 뭐 외곽 선입 곱게 타낼 수 있고, 9번마 텍사스 시대도 뭐 김호수가 직전에 요거 타고 요번에는 4번 영봉산에 올라갔는데 뭐 박재희 기술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보여줬던 선입전개 끝걸음 뭐 괜찮았고. 자, 11번 울트라 파워 역시도 직전에 서승훈이가 외곽 돌면서 좀 아쉬움 남겼는데 외곽 돌면서 아쉬움 남긴 게 아니라 직선에서 안으로 처박혔죠. 안으로, 이건 거꾸로. 자, 임성실이가 외곽 게이트가 이거는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자, 4번, 5번, 8번, 9번, 11번. 자, 이 정도 마필에 또 아나짜리 하나 보이죠. 기승기수는 비록 요하니스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요하니스가 외곽 돌면서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던 놈.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 다 무너지면 뭐 때려잡으면서 선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놈이고. 자, 요 마필알들 안에서 승부를 보는데, 자, 필요 없는 인기마 여기서 두 놈 팔리기는 많이 팔릴 겁니다. 날리고 대가리 놓고, 여기 대가리가 하나 있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혼전 경주에서는 대가리만 잡으면 무조건 한구를 하는 겁니다. 7경주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 가요. 한 8배, 10배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거 혼전이에요. 무조건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건 한구라 때리는 경주인데,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제대로 하나 와 있기 때문에 그놈 대가리 놓고 한 3방, 4방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메인 승부 한번 때려볼 만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행운의 럭키 7, 7경주 제대로 한번 상한가 한번 때리자. 자, 7경주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예측권 20장 벤스한테 한방 때릴 예정이니까요. 자, 7경주 딱 기대하셔도 좋겠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 날릴 테니까. 자, 벤스한테 때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 자, 3군의 1800 장거리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요거 7경주나 8경주나요? 도끼 객끼입니다. 아, 비슷한 그런 편성이고.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달러 박스 하나 제대로 노리자 이겁니다. 이번에도 뭐 강대가리 팔리는 그런 마필이 없습니다. 1번 마 스톤골드부터 해가지고. 자, 2번 철비, 3번 알파로노, 5번 글리터, 9번 트루벨라, 10번 파워윈드죠. 그 중에 직전 경주 대비 5kg 감량을 다룬, 자, 10번 마 파워윈디가 아마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경주거리도 2000에서 다시 1000m로 1800으로 줄어들었고, 뭐 외곽이지만 가마치기로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겠고, 뭐 은경이 스타트 좋은 기수죠. 여성 기수지만. 자, 뭐 상대적으로 10번 마 파워윈디가 좀 팔리겠고, 1번 게이트에서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선행 조지고 나가면 한 바퀴 꽂을 수 있는 1번 마 스톰골드. 최근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찬스 노리고 있는 2번 마 철비, 백광열이네 3번 마 알파라노도 직전에 아쉬운 3차기죠. 진겸이 자 다시 한번 칼 갈아놨고, 계속 인기 마필로 팔렸는데 직전에도 인기 댓글이었죠. 이게 5번 마 글리터. 자, 19조에서 이제 이의식에서 다시 요하니스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게 요하니스하고 7월 28일 날 입장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5번 마 글리터. 자, 요것도 있고. 뭐, 9번 마 트루벨라도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2착, 3착. 끈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지, 이게. 어떤 놈이. 자, 이 중에, 일단 그래도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또, 뭐, 메인 승부라도, 뭐, 한 가지씩 팁은 또 드리고 가야죠. 자, 인기마 중에 하나 좀더 불안하게 보는 마필은 이 5번 마 글리터입니다, 글리터. 지극히 실망이죠. 얘는요, 훈련 때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훈련 때 모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뭐, 조교 예상가들은 물론이고, 뭐, 조철도 직전 경기에서 5번 글리터를 추천을 드렸잖아요. 얘 훈련 때만큼 뛰질 못하더라고, 얘가. 거기에 19조라는 그 프리미엄 또 과잉기도 또 듬뿍 들어가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 현장에서 또 대가리까지 팔릴지 모르겠는데. 자, 요하니스의 5번 마 글리터. 잘해야 요건 받치기고, 안 그러면 인기 마필 중에서 꺾고 가면 저는 요놈을 꺾고 가겠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번 마 글리터.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상한가 예측권 20장. 자, 요것도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 꺾고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7, 8, 9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 역시도 한 구라 또 때려 먹어야죠. 구경조는 세 번째 마무리,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3등급의 혼합 3군의 1200 단거리입니다. 자, 2번 마 아르카디아죠, 아르카디아. 제가 주중에 관심마 대가리 올려드렸던 놈인데. 자, 이게 56kg, 56kg. 최근 잘 뛰었고. 자, 이게 혼합 3군으로 뛰어 들어왔는데. 이번 마 아르카디아가 물론 한 방입니다. 아르카디아 뭐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근데 조금 부담 중량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어요. 뭐 훈련 잘 해놨고 제가 소개 드렸죠. 훈련도 잘 해놨고 임금만인에서 최근 조시도 바짝 올라 있고, 최시대가 지난주부터 좀 살아나는 모습도 보이고. 자, 이번 마 아르카디아가 한 놈이고, 여기에 또한 놈이 제대로 걸렸다 이겁니다. 여기에 적정거리 딱 만났고, 1200이지만 이건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뭐 2번 아르카디아하고 4번 쭉이 아마 대끼리 갈까요? 아무튼 두 놈이 앞선으로 쭉 뽑아 나갈 건데,
김혜선이가 4.5kg 마이너스를 달았지만, 이거 아르카디아 가서 압박하면 저는 4번마 쭉, 자, 요것도 좀 왠간히 팔리겠는데, 자, 이런 거는 좀 짧다고 보고. 적정거리 딱 만난 놈. 2번마 아르카디아가 앞선 전개하면, 앞선 정리하면, 요놈이 와서 대가리까지 갖다 때리고 들어올 놈. 요게 하나 딱 걸렸어요. 현장에서 2번마 아르카디아를 놓고 요놈에다 한구라 20장 때릴 건지, 아니면 아예, 부담 중량이 조금 미심쩍은 2번마 아르카디아보다 아예 요놈을 딸라박 대가리 놓고, 만약에 아르카디아가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까지 노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산 구경주는 조철이한테 이거 한방 걸렸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8월 30일 금요경마 마지막 구경주에서, 혹시나 2번마 아르카디아가 들어오면 한구라 완짱으로 먹는 거고, 아르카디아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제가 지금 째려보고 있으니까, 자, 구경주. 아주 이것도 재밌는 승부가 될것 같으니까. 자, 오늘 세 번째 부산경마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자, 2번마 아르카디아도 좋지만, 아르카디아의 한방 노릴 아나짜리 딸락 박스 한 놈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는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이게 구경주가요, 나왔으면 뭐또 대가리 팔릴 예정이었던 서부캣, 이게 취소가 되면서 더더욱 혼전으로 지금 펼쳐지게 됐습니다. 배당 더 올라가게 생겼죠. 자, 구경주 딱 걸렸으니까, 자, 조철하고 같이 세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구라 하시자고요.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교차, 2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하고 6경주인데, 자, 제주 교차는 두 경주가 다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자, 먼저 제주 2경주.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입니다. 자, 이거 뭐 2번마 정면 승부죠. 현장에서도 이거 대가리 아마 뭐 강대가리 팔릴 건데, 부담 중량 60kg, 뭐 4kg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 능력 앞서 있고, 완강 직전 경주 여유로운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승군전 5등급으로 승군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기본 능력 뭐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고, 자, 문제는 이 대길이지, 대길이. 자, 이 3번마 일대 신화가 아마 현장에서 이거 한 두세 배 대길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승부입니다. 그래서 요 3번마 일대 신화, 요 놈을 이기러 갈 놈이 있는데 얘가 대길이가 간다. 그래서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 2경주 2번마 정면 승부. 자, 요 놈은 대가리인데, 대끼리 이빠이 팔려나갈 강수환이가 기승을 한 3번마 일대신화가 대끼리로 팔린다. 부담 중량도 지금 57kg까지 올라가 있고요.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2번마 정면 승부를 대가리 놓고, 말 그대로 정면 승부 때리러 올라올로 한 놈.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준배당으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자, 제주 2경주 2번마 정면 승부 놓고 찍어먹기 한방 완짱으로 갖다 때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2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상한가 또 한방 때리러 가야죠. 매주 제주 경마는 대부분 여러분들께 한 구라씩 때려 드리는데, 자, 이번 주 역시도 금요일 제주 교차 6경주에서 메인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자,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자, 한배 타고 또 때려 먹으러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2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 자, 4번마 경성제일이죠, 경성제일. 비록 부담 중량이 57kg까지 올라갔지만, 얘가 지금 몇 연타인가요? 7연타예요? 8연타예요? 7연타요? 아무튼, 7연타인지 8연타인지 그런데, 자, 4번마 경성제일, 요번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기승기수도 뭐, 전현준이 믿을만하고,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부담 중량 뭐, 자기와의 싸움인데, 여기서 부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까지, 뭐, 3등급까지인데, 자, 4번마 경성제일, 자, 요 놈은 대가리고, 자, 후차권에
이것도 난전입니다. 후차권도 1번 쾌속비행부터 해갖고 2번 광명이로, 뭐 5번 시오름, 6번 웅진신화, 8번 힘찬세상, 9번 청마대보, 10번 승일교, 11번 원동이트까지. 야, 이거 뭐 드글드글 팔립니다. 싹 꺾어야죠, 싹. 싹 갖다 꺾어내고 때리고 받치기 들어가는데, 불안한 인기마필 들 꺾는데, 자, 일단 한 마리 정도 좀 팁을 또 드려야죠.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과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아마 좌윤철인에서 나온 김준호가 올라간 8번마 힘찬 세상이라는 마필이 현장을 하고 상당히 바람 불것 같아요. 이뭐 소스로 가니 안 가니, 많이 바람이 좀불것 같은데, 자, 조철이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마필로 말씀드리는 8번마 힘찬 세상입니다. 자, 요거는 현장에서 아마 아예 꺾어갈 그런 확률이 많은, 좀 팔리는 인기마 중에서 하나 꺾는다. 8번마 힘찬 세상.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6경주 4번마 경성제이를 달라박스에 쌍복, 찍어먹기 대가리로 놓고, 자, 4번마 경성제이를 놓고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으면서, 자, 상한가 한방 찍으러 갈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제주 한구라, 자, 넘버 6 6경주고요. 자, 멋지게 한구라 때려낼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8월 30일 금요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아무튼 제가 방송 모두에 여러분들께 각자 경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거 주의해야 되는지 초기 한 5분 10분의 방송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자, 조철도 오늘 내일 모레, 자, 이제 야간 경마 마지막 마무리 잘할 테니까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조철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아무튼 우리 또 조철 스타일 많이 요새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참가해 주셔갖고, 조만간 내일 모레면 또한이 구독자 2,000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딱두달 됐는데, 아주 초고속으로 역시 마판 넘버원 조철답게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항상 조철의 방송 보시면 좋아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들 의견 댓글도 좀한 줄씩 남겨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8월 30일 금요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입니다.